괜찮은 거 맞죠? 괜찮은 거예요? 그래요. 정리하고 따라갈게. 저도 갈게요. 단장이 연락 줄 거야. 넌 걱정하지 마. 뵙겠습니다. 부기 잘 또 올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. 어? 괜찮아? 잔다.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래. 괜찮아? 약간 된 거예요. 괜찮아요. 선배 아니었으면 삼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. 그래,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고마워.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. 정우야. 잠깐. 삼다. 경찰이 전기 배선이 오래된 데다 습기가 차서 누전된 것 같대. 문은? 문? 선자가 문이 잠겼다 그러던데. 왜 하필 그 문이 잠겼을까? 나 무죄 판결 받았다. 근데요? 상황 판단이 영 띄엄띄엄이네. 더 이상 네 협박이 안 통한다는 얘기야. 너 말이야, 혹시 이번에 합숙할 때 애들 화장한 거 그거 네가 한 거냐? 맞구나. 야, 이 새끼 진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. 너 그거 범죄야. 저 아니에요. 사람 함부로 물지 마세요. 너 네가 불질러놓고 그렇게 구하는 코스프레까지 한 거야? 아니 대체 목적이 뭐야? 뭐 그렇게 사람들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? 그런 거 아니라고. 씨. 넌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. 너야말로 경찰 조사 받을 준비하고 있어. 박정우 얼굴 보기 싫었는데 별 수 없이 봐야겠네. 그지? 지켰을 뿐이야. 야, 불 질러놓고? 야, 지키긴 네가 뭘 지켜? 규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. 이유민도 도혜이도 벌을 받는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뭔데? 망친 건 니들이고 그걸 지킨 게 나야. 와, 이 새끼야. 야, 이 미친 새끼야. 저야. 미친 새끼 왜? 왜 저게? 어? 미친 새끼야. 미친 새끼야. 미친 새끼야. 아! 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. 아, 별거 아니야. 뭔데? 응? 아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았잖아. 아니 무슨 수뇌부 탑시크릿 뭐 이런 거야? 우리 국정원 아니거든? 가끔 보면 오버 쫀다니까. 아니 너까지 이런 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. 다 정리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.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나 세게 안 밀었는데. 왜 뱉잖아. 야, 여기가 뭐 네 집 앞마당이냐?
어? 나 단독주택 사는 줄 알았어. 아이고 아주 그냥 꼴값을 떨어요, 꼴값을. 아이고 정말. 집에 들어놓아. 왜 둘이 같이 와? 아, 병원에 왔길래 밥 먹고 가라고 데리고 왔어. 간병인 아줌마 오늘부터 쓴대. 뭐 자네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뭐 밥 먹고 가든가. 어? 봐.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. 봐? 그래 들어가자. 들어가. 네. 가방 좀 챙겨줘. 가자 가자. 얼른 와. 뭐해? 어? 천암 거기 깻잎 좀. 근데 왜 천암이라 불러? 아 그게 처음에 그렇게 불러버렸던 거 버릇이 돼서. 그래도 천암은 좀 그렇지 않나? 난 별로 상관없는데. 아, 어. 그래. 이것도 먹어, 천암. 아, 너. 제가 먼저 할게요. 그래? 저 혜이 좋아했어요. 했어요? 솔직히 뺏으려고 했어요. 그럴 자신도 있었고. 근데?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. 여기서 더 하면 혜이도 곤란할 것 같고. 지금은 혜이가 단장이랑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포기하기로 했어요. 지금은. 그래. 지금은 이란 말이 마음에 좀 걸리네.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? 혜이가 단장이랑 있는 게 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일은 없을 거야. 미래에 너무 속단하지 말자고요. 혜이랑 저는 친구예요. 그 정도는 이해해줘요. 그건 나도 알아. 너 솔직히 뭐 그렇게 내키진 않는데 어쩌겠어? 이해해야지. 선은 넘지 마. 참, 천하면 포기 못해요. 아이, 진짜 들어. 커플이랑 반응이 똑같네. 야, 천하면 포기 못한다니 그게 뭔 소리야? 뭐 미리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이 호대 응원단 몇 명이 연희대 응원 단원이 돼서 연습에 참여하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! 응원단 생활은 어때요? 재밌어요. 언제가 제일 좋아요? 연습 안 하고 쉴 때. 단장이랑 단내 커플이라던데 CC라서 생긴 좀 곤란했던 그런 상황 같은 건 없었어요? 글쎄요. 남자친구랑 호대 단장이랑 둘이 사귀었던 사이인 건 알죠? 단원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하던데. 아, 네. 하필이면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호대 단장이라는 게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. 아, 그게. 그만하시죠. 연우전 준비 외에 단원들 개인 사생활 내모 내는 건 동의한 적 없는데요. 아니 그게 아니라. 괜찮아요. 맞아요. 하진 언니는 예쁘고 대단하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요 전 여친이 어땠고 그런 건 신경 안 쓰려고요. 사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거예요. 제가 부족해 보였을 거고. 근데 제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. 저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못쓰겠죠? 그 앞에서 잘라서 쓰면 되는데.
덕분에 잘 해결됐다. 단장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. 생각서사가 세지려면 도예이랑 좀 더 대치하는 그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야. 그냥 도예이 학생 인터뷰를 따는 게 어때요? 그게 제일 셀 것 같은데. 그치. 오케이. 알아. 그래도 고마워. 줄 알아. 호연자는 안 봐준다.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. 축하해.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살게 된 거. 대체 뭐야? 갑정으로 이렇게 만든 도의 매력이? 야, 오늘 일 많이 했는데 이걸로 되겠어? 운동 끝나고 야외에서 먹는 라면보다 더 맛있는 건 없어. 난 사실 요즘 매일이 기념일 같아. 매일이 너무너무 좋아서. 이렇게 오빠랑 라면 먹는 것도 좋고 응원단에서 애들이랑 노는 것도 좋고 심지어 훈련하는 것도 좋아? 매일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 좀 무섭기도 해. 이래도 되나 싶고.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거야. 나를 가졌잖아. 난 너 거, 넌 내 거.
라면이나 먹어. 기억해지 여름날 떠오를 때 그때 같이 웃자. 좋다. 응? 네가 좋다고. 나도. 혼자란 느껴질 때 편히 쉴 수 있게 이제 내가 너의 포근한 밤이 되어줄게. 어디 와? 안 봐. 보고 있잖아. 어떻게 안 봐? 가. 있잖아. 응? 나도 그래. 뭐가? 나도 매일이 너무 좋아. 네가 있어서. 가. 언제나처럼 이럴 거였으면 잊지 못할 일이야. 기대하게 하지 말았어야지. 알 것도 같아요. 막이야 꽉 차서 함성 터지면 2019년 신곡을 발표합니다. 오케이. 준비. 그렇게 반짝이지 않았다면 상처들은 아물겠지. 기억은 바래겠지. 멀리 멀리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더라면 배신이 덜 아팠을 텐데. 웬일로 카페에서 오지? 왜? 무슨 일 있어? 왜? 괜찮아, 얘기해봐. 우리 헤어지자. 신은 잔인하다.